반갑습니다, 여러분. 하오, 김진환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구매 목록을 찍으려고 하는데, 제가 구매 목록을 찍은 지꽤 됐어요. 꽤 됐는데, 사실 이 구매 목록을 제가 잘안 찍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사면은 영상을 찍기 전에 이미, 그러니까 오면 거의 바로 입고 나가요. 오면 거의 바로 입고 나가고, 뭐 어디 사진도 올리고, 영상 찍을 때도 제가 입고 이러니까, 그런 거에서 조금 다 많은 분들이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잘안 찍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가을옷들을 샀으니까, 지금 날씨가 9월인데도 너무 더워가지고, 사실 가을옷을 못 입잖아요. 맞죠? 그래서 가을옷은 아직 여러분들한테 입고 나가거나, 뭐 이렇게 해서 보여드린 적이 없으니, 오늘은 가을 아우터들 조금 보여드리는 그게 됐으면 좋겠고, 이제 뭐제 스타일이 많이 바뀐 거는 누구보다도 여러분 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담백한 옷들이 많지만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담백한 스타일링, 뭔가 덜어내는 스타일링의 핵심이 무엇이냐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거기에 무언가를 첨가하는 거,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같이 밸런스를 좀 맞추는 거, 그게 뭐 좀 더 이렇게 빈티지한 느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랄까 좀 더 페미닌한 느낌이 될 수도 있고, 뭐 젠더리스한 느낌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담백이란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뭔가 스타일의 하나로 보지 마시고, 내가 뭔가 추구하는 스타일에서 좀 덜어내는 그 밸런스 지점을 잡아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뭐 그렇게 연습을 해가고 있고, 그러면서 옷을 지금 뭐 구매도 하고 입어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조금 보시면은 그런 아이템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뭐 비니에 선글라스 끼고 막 이런 거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담백하고 조금 덜어낸 것 같지만, 거기에서 뭔가 아이템의 디테일로서 들어가는, 뭐 소재감으로서 들어가는 그런 포인트적인 느낌에서 뭔가 더 편하고 더 러프하고 이런 느낌의 룩을 계속 생각하고 입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한 끗 더 내 거를 뭔가 섞으면 조금 이제 이 스타일이 정립이 많이 될 것 같은 느낌? 내 이미지를 뭔가 표출하는 데 있어서는 그 정도의 조금 지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덜어내는 건 내 기호고, 여러분들의 기호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의 어느 지점까지 왔나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옷을 입어보시면 좋고 재밌고, 아이템을 사는데도 좀 더 신중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이템을 볼까요? 자, 첫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이거 리고엔스의 니트인데, 사실 이제 이거는 최근에 AOA 패시브 마스터 입었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니트 어디 거냐고. 되게 리고엔스를 내가 입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었나봐. 근데 지금 이 좀 특이한 걸 말씀드리면, 이 친구들 보시면 여기 어깨선이 여기 쇄골 쪽으로 내려와 있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리고엔스 옷들을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깨선이 내려와 있는 게 있는데, 보통 이 가봉이나 이런 거 할 때 마네킹에다가 이제 입혀놓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리고엔스에서 사람의 기준으로 그 패턴을 짜고 옷을 만들 때 쇄골선과 이쪽이 정확히 사람의 어깨선이라고 이렇게 해서 리고엔스 옷들 상의에 이런 식으로 어깨선이 들어간 제품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제품 보시면 뭐 레드 컬러가 일단 좋아서 골랐고요. 그 다음에 옆쪽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옆에 벌어지는 슬릿 디테일이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크롭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리고엔스의 다른 의류와 거의 동일하게 이 소매 쪽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 니트 제품이에요. 이거는 이제 사실 트레비앙에서 구매할 때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격이 굉장히 좋았었고 아마 멤버십 분들이 다 사신 걸로 알고 있어요. 트레비앙에서도 뭔가 스타일링 샷을 보면은 안에 뭐 나시 같은 거 입고 레이어드 해서 입더라고. 옆에 슬릿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가을 겨울철에 뭐 이너로도 입고 단품으로도 잘 입고 다닐 것 같은 아이템이라서 리고엔스의 니트를 제가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핸더스킴의 벨트인데, 요거는 이제 최근에 제가 영국에 가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가기 직전에 이제 같이 부산 여행을 갔다가, 그 부산에 오띠꼬띠라는 세컨핸즈 샵이 있더라고요. 빈티지 샵이 있는데 그샵 되게 좋더라고요. 이 오띠꼬띠가 막 그 구성도 잘 돼 있고 아이템들 이런 거 봤는데, 진짜 사장님이 옷을 되게 좋아하시는, 뭔가 이 진심이 담겨있는 컬렉의 느낌이 있어서 되게 좋았는데, 거기서 발견한 제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핸더스킴 브랜드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보통 가죽, 약간 이런 돔피를 딱 생각하시면 떠오르는 브랜드고, 이제 핸더스킴이 우리나라에서 뭐 신발로 조금 잘 알려져 있지만, 가죽들로 실제로 뭐 의류라던가 지금 제가 보여드린 벨트 같은 것들도 생산을 많이 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자연스럽게 에이징 되면서 뭐 그런 멋이 있는 브랜드인데, 이 친구를 제가 구매한 이유는 이제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가까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화이트 컬러가 아니라 라벤더 컬러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화이트 벨트 요즘에 좀 찾고 있었는데 괜찮다고 딱 들었다가, 전 그때도 선글라스 끼고 있었거든요. 친구한테 야 이거 화이트 맞냐고 했더니 이거 약간 라벤더인데?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 진짜 매력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했고, 보통 블랙 벨트도 너무 좋지만 블랙 슬랙스나 그레이 슬랙스 같은 거 입을 때 이 화이트 벨트가 들어가는 착장이 되게 멋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산 오띠꼬띠에서
핸더스킨 벨트를 제가 구매해서 왔고, 이제 입은 거는 조금 보시면 이런 느낌인 거죠. 안쪽에 익스트림 캐시미어 나시 딱 입고, 그 위에 리고인스 니트 레이어드 하고, 마리암 나스자드 팬츠 입고, 벨트 이제 조금 대충 끼워서 앞쪽에 화이트 벨트 살짝 노출해주고, 아래는 그냥 뭐 탑이라던가 스니커즈 같은 편한 것들이 이렇게 딱 신어서 좀 담백하지만 리고인스 니트 건 슬릿이라던가 아니면 저는 화이트 벨트에서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 이런 것들 사용하고 전체적인 핏감이나 이런 것들 좀 크롭하게 가져가면서 많이 덜어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그렇게 막 엄청 예전에 보시던 미니멀 같은 느낌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핏감에서 만진 부분들도 있지만 아이템들에서의 하나하나의 디테일들이 조금 그런 부분을 제가 의도하고 입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조금 화이트 벨트 도전해보시면 좋겠다. 사실 뭐 센스에 검색하시면 아워레가시부터 시작해서 마르지엘라 등등등 굉장히 많은 종류의 화이트 벨트들이 있습니다. 뭐 센스뿐만 아니라 많은 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블랙벤트에 조금 갇혀있지 마시고, 제 거는 라벤더지만 그냥 화이트 벨트도 쓰다 보면 조금 때타고 하면은 라벤더 비스무리해져요. 약간 그레이 정도 된다고 할까? 좀 그런 느낌이 돼서 여러분들도 한번 구매를 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받고, 자 다음에도 그냥 제품 보시면 이거 마르시엘라 티저널을 이제 뭐 어떻게 설명을 될까요? 셔링 베스트와 이 니트 슬리브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제품입니다. 사실 제가 뭐 마르시엘라를 좋아하기도 하고 아티저널의 뭐 컬렉터 분들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모으고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더 오리지널리티 있어서 복각이나 이런 거를 하는 그 복식들 뭐 밀리터리 자켓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사실 완전 빈티지는 저는 좀 거부감이 있어요. 그랬을 때 마르시엘라도 어쨌든 그 빈티지에 다시 복각해서 만든 거겠지만 그래도 내가 마르시엘라를 좋아해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로 마르시엘라의 터치가 들어가서 그런지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티저널들을 조금 사고 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뭐 마르시엘라 빈티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자켓은 그 오리지널 북스처럼 매거진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 이미지를 먼저 보고 거기서 이제 봤던 제품이 그레이드에 올라와 있어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제가 이 베이지 컬러, 카멜 컬러 아이템들이 많이 없는데 이 베스트 부분 좀 매력적이고 안쪽 이런 셔링 보이는 것도 좋고, 그래서 컬러 배색도 사실 이 파이 쪽이 올리브가 흔한 컬러는 아니고 마르시엘라의 아티저널 라인에 맛이 좀 많이 나는 자켓이라서 제가 가을에 잘 입으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요건데 이것도 이제 마르시엘라 아티저널의 데님 자켓입니다. 뭐 너무나도 유명한 제품이죠. 마르시엘라의 아티저널을 입문하시거나 조금 처음 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보실 요 페인트 칠이 되어져 있는 데님 자켓입니다. 요거는 이제 팬츠도 있고 자켓도 있는데 아마 리바이스 자켓 위에다가 페인트를 바른 제품일 거예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실버도 있고 이제 블랙도 있고 화이트도 있고 안쪽에 들어가 있는 청자켓의 색깔도 다 제 각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러브트레인 팝업하면서 제가 가져왔는데 이 실버 청자켓 사실 쉬운 아이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포인트가 되고 과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마르시엘라의 아티저널이라는 뭔가 내 스스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이미지에서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좀 과한 아이템들 찾거나 아까 보여드렸던 뭔가 그런 너무나 밀리터리 복각이나 이런 것들이 싫을 때 대체로 제가 조금 계속 마르시엘라의 아티저널 라인들을 찾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같은 맥락에서 사실 데려온 친구고 가을에 사실 청자켓만한 아이템이 없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뭐랄까 완전 담백한 아이템들 제가 찾고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포인트 때릴 수 있는 느낌으로 입고 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입은 걸 살짝 보시면 사실 이건 이제 마르시엘라에서 루고 들어가 있던 비슷한 느낌의 착장이에요. 마르시엘라에서도 보시면 안쪽에 회색 티 있고요. 위에다가 이 셔링 가디건 베스트 입고 밑에 레귤러한 흑청 팬츠에 뭐 스니커즈인지 더빈지 이렇게 신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편하게 입고 다닐 것 같고 제가 뭐 안쪽에는 슬리브리스를 입었는데 그레이 티를 입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안쪽에다 셔츠 같은 것들을 조금 매칭도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핏감 레귤러하게 빼면서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티저널 특유의 뭔가 러프함? 내가 생각하는 러프함들이 조금 섞고 밑에 팬츠 호프 같은 것은 사실 뭐 세련됐고 되게 레귤러한데 어쨌든 현행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밸런스를 잡아가면서 앞으로 입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봤고 다음 것도 볼게요. 자 그 다음은 요건데 쓰리맨 브랜드의 몰스킨 트러저입니다. 쓰리맨 브랜드의 몰스킨 트러저고 쓰리맨 브랜드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었죠. 뭐 제가 그 당시 이제 가브리엘라 폴가먼츠 쓰리맨 리에르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쓰리맨은 아쉽게도 제가 알기로는 이번 FW가 아마 마지막 시즌인 걸로 알고 있어요. 브랜드 자체가. 근데 이 쓰리맨의 룩북이나 이런 것들 잘 보시면 어떻게 보면 다 핀트 차이가 좀 있거든요. 하나의 핀트도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옷이라 취향을 좀 타기 합니다. 잘못 풀어내면 좀 올드해 보일 수 있는 옷이다 하고 저도 스스로 생각을 하고 트렌디하게 끌고 오려고 했을 때 착장 자체에서 뭐랄까 조금 더 요소들을 많이 섞어줘야 되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저 요 블레이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셋업을 둘 다 구매를 한 거죠. 둘 다 있는데 자켓보다 바지가 난이도가 좀 더 높은 느낌? 근데 왜 구매했냐면 사실 몰스킨 소재감이 누구한테는 좀 드레시하게 다가갈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몰스킨으로 된 이런 제품들을 트라우저처럼 확 내려있고 넓게 입었을 때 느껴지는 그 투박함을 생각하면서 구매를 했고 빈티지한 목폴라가 될 수도 있고 뭐 폴로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 밑에 딱 하고 좀 편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발 같은 것들을 그냥 툭 신고 다녔을 때 그 뭐 약간 뭐랄까 그 미국 90년대 영화에서 주인공이 진짜 꿈에 붙지 않은 그 맛이거든요. 약간 그런 맛이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벨로비라는 브랜드의 신발입니다. 이 벨로비라는 브랜드는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아쿠아슈즈 진짜 유명한 브랜드더라고요. 아쿠아슈즈는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뭐 50만 개 이렇게 판 브랜드래요. 그래서 조금 그런 기능성적인 부분이랑 일상 라이프스타일적인 부분에 섞어서 가져가는 브랜드인데 이번에 이 티버트 프로텍트라는 신발이 출시가 돼서 자,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이제 그 아쿠아슈즈 말씀 먼저 드렸었는데 이 FW도 조금 시즌이 넘어가면서 뭔가 러닝 아니면 트레일러닝 같은 이 아웃도어의 베이스로 한 그런 룩북의 이미지나 그런 스타일링 같은 것들을 하고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티바트 프로텍트라는 신발도 나온 것 같고 편하게 들어가는 착장에서 툭 넣을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컬러가 보시면 지금 차콜 컬러 이 차콜 컬러가 있는데 저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차콜이지만 약간 블루기 섞인 그 컬러감 이것도 좋고 이런 식의 카키 컬러도 있는데 사실 이게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해요. 카키 컬러 선호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컬러 팔레트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이 친구가 이제 완전 러닝화는 아니에요. 근데 발 되게 편하고 일상에서 조금 뛰거나 이럴 때는 충분히 신을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기능적인 부분이나 실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제가 느꼈을 때는 뭐랄까 요게 좀 들어간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앞쪽에 있는 스토퍼라던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저는 아웃솔이나 인솔 이런 것들의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금 이런 투박한 신발을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이 가격대가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 티바트 프로텍트라는 제품을 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렸고 착장을 보시면 이런 느낌인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려있는 느낌의 뭐 트라우저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이 투박한 조금 아웃도어나 이런 거에 베이스로 한 신발을 무겁게 넣었을 때 느껴지는 그런 착장에서 좀 쿨함. 그 쿨하다는 느낌이 어떤 거냐면 집에서 약간 슥 나온 것 같은 느낌? 근데 입은 거에서 딱딱딱 갖춰져 있는 슥 나왔지만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느낌을 좀 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이렇게 하는데 그런 착장에 있어서 지금 이 티바트 프로텍트라는 신발이 굉장히 조금 편하게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렸고 거기서 또 이제 뭐 블랙, 차콜, 그 다음 뭐 카키까지 다양한 컬러들이 나오니까 전체적인 스타일링 톤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에 조금 띄워넣으셔도 좋은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착장도 같이 받고 또 다음 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리엘의 리커부커 팬츠입니다. 사실 여러분들한테 리엘이라는 브랜드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리엘에서 쓰는 게 회색이나 뭔가 컬러감들의 그 컬러 팔레트가 약간 클레이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같은 컬러여도 좀 더 맨드하고 말랑말랑한 이런 느낌이 들고 그게 어쨌든 굉장히 좋은 소재감에서 나오는 컬러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엘에서 리커부커 팬츠는 이제 사실 캐리오버처럼 지금 나오고 있는 제품이고 요즘 많이 입으시는 뭔가 버뮤다라던가 이런 식의 기장이지만 밑으로 넓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래쪽 사이드에 요런 지퍼를 넣어서 좁아지면서 실브 느낌의 연출이 되는 팬츠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제품 왜 구매했냐면 첫 번째 리에라는 브랜드를 알게 된 후로 리에라가 너무 좋아졌는데 뭔가 그 캐리오버 나오는 아이템 하나 가지고 있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코듀로이 소재로 들어가는 실브 팬츠를 사실 정말 찾지 못하지 않을까? 거의 찾지 못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련되게 입을 수 있는 팬츠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했어요. 만져보시면 터치감이 진짜 좋고요. 전체적으로 나오는 이 브라운 컬러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세련된 거죠. 조금 더 플랫한 신발에 이 버뮤다가 들어가기 좀 애매하고 뭔가 더 쇼츠를 입기에는 싫은 그런 착장들을 많이 입을 것 같아서 제가 리엘의 니커버커 팬츠를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렸고 그냥 기본 니트인데 이건 사실 크게 설명할 게 없이 제가 최근에 가브릴라 콜가먼츠 브랜드 많이 사면서 가을에 입을 기본 니트도 하나 조금 구매를 했어요. 세일이 많이 들어갔길래. 근데 이 제품 여러분들 입어보시면 어떤 매력이 있냐면 이 넥라인 자체가 굉장히 스퀘어하게 떨어집니다. 이 가브릴라 폴가먼츠라는 브랜드가 제가 항상 설명드릴 때 소재 자체에서의 조금 좋은 소재감 그리고 특수한 소재감들을 쓰고 거기서 뭔가 자기들만의 아이템 카테고리에 만들어내서 같이 조합하는 이런 느낌이 좋은 브랜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이런 기본 제품이 있어 매력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니트 말고도 뭐 제가 열심히 입고 다니는 큐프라 팬츠나 뭐 큐퍼
셔츠와 셔츠부터 시작해서 이번 FW 시즌에도 여러분들이 가볍게 입으실 베베지봇 같은 것들, 사실 베베지봇도 구매를 했는데 아직 안 와서 소개는 못해드리고 다음에 오면 또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 착장 간단히 보시면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쇼츠가 들어가거나 뭔가 버뮤다 팬츠가 들어가서 이 슬림한 맛이나 조금 레귤러한 맛이 죽을 것 같을 때 리에델 팬츠 위에 블랙 그냥 기본 니트지만 약간의 시스도한 맛 플러스 그 넥라인에 좀 섹시함을 섞어주고 거기서 리에델 7부 기장감과 브라운 컬러감으로 좀 쿨하게 툭 가져가는 거기에 플랫한 신발, 아니면 저는 사실 슬리퍼를 많이 신고 다녔는데 오늘 제가 슬리퍼를 또 안 가져와가지고 뭐 이런 플랫한 슈즈를 신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사실 지금 입고 있는 룩에서 위쪽에다 레더 자켓 같은 것들에 그냥 걸쳐주셔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조금 많이 보이는 그런 긴팔 레더 자켓 이런 조합보다 7부 팬츠라는 카테고리와 이 시스 니트라는 카테고리 자체에서 어떤 아우터를 올려도 조금 더 러프한 느낌이 드는 거죠. 만들어진 느낌보다.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뭔가 그런 러프함에 있어서 이런 소구점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설득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도 마르시엘라의 셔츠인데 사실 이건 아티저널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0608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이 친구를 이제 구매한 이유는 뭐냐, 샤이나 카라가 너무 매력 있었고 여러분들이 목 뒤쪽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마르시엘라의 해체 디테일답게 이런 식으로 봉제도 다 이런 식으로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좋았고 그 다음에 사실 컬러감 전체적으로 빈티지하게 빠지는 이 핑크 컬러감이 좋더라고요. 사실 제가 얼굴이 좀 어둡고 해가지고 핑크가 잘 안 어울리는데 요 정도 조금 페이드되고 이 갈려나간 핑크는 또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약간 핑크 셔츠인데 카라까지 있는 그런 셔츠면은 약간 입기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얘는 이제 차이나 카라라서 위쪽에 조금 자연스럽게 열고 입어도 그렇게 막 꾸민 느낌이 안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 친구도 구매를 했고 사실 이게 조금 연식이 돼가지고 오히려 더 그런 것도 있어요. 막 소매 끝에 색깔 바르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조금 마음에 드는 요소가 아닐까?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잘못 입으면 너무 이렇게 러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입을 때 밸런스를 맞춰주는 걸로 뭐 제가 최근에 뭐 올렸던 룩에서 뭐 캐시미어의 팬츠를 입어준다던가 큐프라 같은 좀 독특한 소재감을 섞어준다던가 좀 드레시한 소재감을, 그래서 마르시엘라의 셔츠 같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키코 리바이스 제품입니다. 키코 리바이스 콜라보가 이번에 출시가 됐죠. 키코에서 데님을 안 만들었거든요. 근데 키코에서 나온 첫 번째 이제 데님으로 된 제품들이 나왔는데 사실 데님으로 된 제품들이 훨씬 더 뭐랄까 설득력이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땐 뭐 소장 가치도 있지만 데님 자켓이나 그 데님 팬츠의 디테일이 지금 제가 입는 스타일하고는 사실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 제품을 구매했고 굉장히 힘이 없는 그냥 코튼 소재감이고요. 마감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지 않고 소매 끝에도 되게 러프한 느낌의 가디건인데 뭐 키코의 디테일 같은 것들은 뭐 사실 이런 거 아몰 쪽 밑에 쪽에 들어간 이런 거나 키코에서 자주 쓰는 이런 식의 컬러 배색, 그레이와 버건디의 컬러 배색 이 정도 안감 배색에 끌려서 구매를 했고, 사실 이거 하이넥 제품을 좋아한다고 매 시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 친구 이제 단추를 버튼에 잠갔을 이런 식의 하이넥 연출이 가능하고 그레이색의 이런 현행에 좀 힘없는 제품 찾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빈티지나 조금 아카이브로 가면 이런 그레이 컬러의 뭔가 그런 좀 후줄근한 자켓들이 찾을 수 있는데 러프함을 보여준 이 제품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아직 날씨 때문에 한 번도 입고 나가지는 못했는데 날이 풀리면 거의 교복처럼 그냥 툭툭 걸치고 밑에 블랙진 입고 뭐 이렇게 다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키콜 리바이스의 가디건 여러분들 보여드렸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익스트림 캐시미어의 팬츠입니다. 이 익스트림 캐시미어의 팬츠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캐시미어로 된 라운지 팬츠인데 제가 계속 요즘에 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셨을 때 훨씬 더 편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뭔가 이런 니트 팬츠라던가 아니면 라운지 팬츠 같은 것들 뭐 소지가 굳이 니트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이 아마 많이 보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익스트림 캐시미어의 이 팬츠는 제가 왜 구매를 했냐면 이제 매장에 가서 샤바오멘트 매장 가서 입어봤더니 핏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넓지도 너무 또 레귤러하지도 않은 이런 핏감이 예뻐서 이 친구도 구매를 했고 좀 편한 스니커즈나 이런 것들하고 툭 붙였을 때 그 맛이 사는 것 같아요. 되게 차우저 느낌을 딱 내려입으면서 거기에다 조금 뭐 볼드한 스니커즈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딱 붙였을 때 느껴지는 그 편함의 매력이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너무 마이드하게 가져가긴 재미가 없으니까 위쪽에서 뭐 셔츠나 가디건 같은 것들 같이 레이어드해서 여러분들이 뭐 룩의 컬러를 좀 섞는다던가 그런 식의 매칭이 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니트 팬츠 같은 건 제가 생각했을 때 피코트나 뭐 코트 같은 거 밑에도 그냥 쿨하게 딱 입고 스니커즈 같은 것들 신어줘도 너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것도 봤고, 그리고 이제 밑에 입고 있는 팬츠는 제가 너무나도 잘 입는 호프라이 그레이진의 그냥 중청 버전입니다. 이것도 사실 특별한 거 없이 옵큐라 스토어에 들어갔는데 너무나 싼 가격이 하나 남아있길래 그 제가 이미 입고 있는 러쉬진의 핏감을 아니까 되게 싸게 구매한 제품이에요. 딱 입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신 좀 예쁜 레귤러한 핏감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으로 잘 입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마지막은 이거 비니인데 질샌더의 비니 제품입니다. 제가 요새 또 머리를 기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비니가 자꾸 좀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고 이 질샌더의 비니처럼 조금 이렇게 짧은 비니들 있잖아 여러분들 그냥 툭 쓸 수 있고 소재감에서 뭔가 이런 좀 웜한 느낌만 있는 이런 비니들은 어디에 좀 붙이셔도 저도 원래 비니들 잘 안 썼었는데 내 어색함이 문제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뭐 지금 보여드리는 뭐 질샌더 비니는 사실 이건 빈티지 제품이기 때문에 뭐 없다고 쳐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뭐 리고엔스의 비니 같은 것들 컬러감도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 가격대도 사실 세일 때 구매를 하시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핏감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이런 리고엔스 비니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비니를 좀 사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제품까지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요건데 일단 제가 입고 있는 이거 아모멘토의 셔츠 제품이고 요게 너무 좋은 게 사실 뭐 커프스도 없고 그래서 커프스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조금 걷어올리는 요렇게 되는 연출도 좋고요. 화이트 계열의 셔츠 괜찮은 거 하나 찾으려면 되게 힘든데 너무 캐주얼하지도 않고 뭐 버튼 크기나 이런 거 개수도 보면 일반적인 셔츠의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오히려 뭔가 자켓 느낌 반 셔츠 느낌 반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 단품으로 조금 입었을 때 다른 화이트 셔츠보다 좀 더 매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사실 컬러 톤 자체도 이제 화이트가 아니라 이건 딱 보시면 아시겠죠? 뭔가 좀 더 내추럴에 가까운 이런 컬러인데 이런 컬러감도 사실 화이트 셔츠보다 좀 덜 드레시해 보이고 캐주얼해 보이고 좀 덜 부담스러우니까 좀 더 손이 자주 가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이거 이제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멋있어하고 좋아하는 저희 석종님과 애프터폴의 콜라보 제품이 오늘 영상 업로드의 기준으로 발매가 됐습니다. 발매가 됐고 이 석종님 스타일에 맞게 웨스턴 디테일의 핑크 셔츠와 가디건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앞쪽에 이런 식으로 웨스턴 셔츠의 디테일이 있잖아요. 요거를 가디건에 이런 식으로 쉐입에 넣어서 요 부분에 니트 소재감을 좀 다르게 하면서 포인트를 준 요 가디건 애초에 이 셔츠 이 원단감 자체가 너무 좋아서 인기가 많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어제 라이브 할 때 입고 막 소개해드렸는데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색이 있어서 좋더라고. 확실히 그 석종님의 색깔이 좀 많이 묻어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구매목록을 다 봤는데 구매목록 한번 찍고 나면은 살이 한 3kg 빠지는 것 같아요. 옷을 그렇게 많이 사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실 실제로 여러분들 보시면 개수는 몇 개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요새 자꾸 그 말하잖아요. 뭔가 하나 아이템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뭔가 내 생각이나 이미지를 계속 이 말로 풀어내려다 보니까 그래서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한번 찍고 나면 체력이 요즘 영상 딱 하나 찍고 나면 체력이 많이 빠져요. 오늘 거는 진짜 재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진짜 재미 포인트가 하나도 없는 듯. 재미도 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쭉 내뱉는 말들 속에서 뭔가 공감되는 부분이 좀 있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마 오늘 소개하지 못한 제품들도 좀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FW 들어가기 전에 좀 해봐도 좋지 않을까? 또 너무 자주 산 거 공유하면 재미없잖아요. 한 번씩 뭐 이렇게 이 시즌 바뀌면서 딱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하면 좋은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긴 영상 봐주시느라.